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말릴 시간도 없는데요 일단 오늘의 콘텐츠는 제 생일상을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참 봤는데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막 이것저것 장 봐야지 했는데 막상 봐오니까 11만원 조금 넘었거든요 가짓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일단 미역국 그 다음에 소불고기, 잡채, 애호박전, 보쌈, 굴전 여섯 가지 하고 이제 봄동이랑 이거 무침 또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래 걸리는 것부터 빨리 합시다 삼계탕을 좋아해요 삼계탕 향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우선을 해볼까 합니다 국물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뜨거운 물에 하는 게 맞아요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는 게 맞는데 빨리 익히려고 엿다가 하니까 그리고 불릴 것들을 먼저 불릴게요 당면은 찬물에 불려야죠 미역도 불려놓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면은 저 혼자 이걸 다 못 먹으니까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이 배고프다 해서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소불고기랑 잡채 그냥 양념 한꺼번에 만들게요 매실 설탕 대신에 저 스테비아 물 좀 희석하고 소불고기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썰어져가지고 한 700g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간장 양념 이렇게 물 섞었잖아요 맛을 봤을 때 간이 딱 맞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짜져요 맛은 있는데 여기 간이 조금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고기는 이렇게 재워놓습니다 잡채용으로 한 200g 달라고 어머 너무 많네 목살로 주셨습니다 잡채 들어갈 모기도 불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야채들 손질할 건데 동생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호박전용 파는 미니 텃밭에다가 사가지고 심어놨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이러고 한번 헹궈줄 거고요 먼저 고기 넣고 육류 살짝만 둘러주고 고기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물기 꽉 찬 미역이거든요 두세 번 헹궈가지고 같이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다진 마늘도 넣고 물도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다가 소금하고 국간장 넣고 간할 거예요 알았어 빨리 해줄게 불린 당면 잘 삶아줍니다 저 삶을 때 색깔 내기 위해서 간장 넣고 간장 살짝 넣고 해주면 돼요 동생이 배가 고파서 그냥 한 팬에 하는 잡채로 할게요 먼저 고기 볶아줍니다 불린 고기 양파 버섯 당근 이걸 지금 애들 넣고
삶은 당면 넣고 간장 설탕 참기름 잘 섞어줘. 부추 마지막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그 다음 이제 불고기 차례. 여기 거의 익으면 나머지 야채 넣으면 이것도 끝! 이렇게 보쌈도 계속 썰어봅시다. 어? 잠깐만. 야, 큰일 났어! 보쌈이! 망했어! 이게 고기가. 안 익었어? 아니, 아니. 너무 익어가지고. 부서져? 어. 거의 폴드포크 수준인데, 여러분. 완전 야들야들이. 아,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집에 양념장 있어서 그냥. 양념장 좀 넣을게요. 참기름. 참치. 불고기. 온통. 보쌈. 우엽. 잘 먹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 근데 짤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짜. 같은 그래도 안 짠 것 같아. 고기가 다 으스러져요. 원래 불전이랑 호박전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돼. 딱 2시간 걸렸다. 네가 8시 반에 온다 했잖아. 2시간 조금 안 걸렸네. 맛은 있어. 어, 맛은 있어. 아, 보쌈이 맛은 있는데요. 보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장조림 같아. 약간 장조림인데 엄청 부드러운 장조림. 몇 시에 일어났어? 예매 안 하고 그냥 가서 예매하면은 예매해도 되잖아. 응. 근데 짱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오늘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자취생이 이렇게까지 하니. 요리? 이거? 이거 내 생일상이거든. 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생일이거나 생일 지나고겠지만은 지금은 생일 한 며칠 전입니다. 막상 장 볼 때는 이것저것 해야지 하고 장 봤는데 장 보고 와서 이제 집에서 씻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했지? 막 이러면서 오늘 하지 말까? 근데 오늘 안 하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응,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했어. 네, 이렇게 저의 생일상을 급하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지금은 생일이 한참 지난 뒤인데요. 생일 땐 보통 좀 우울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생일은 진짜 생일 전날부터 해가지고 한 2주 동안은 진짜 너무 바쁘게 일도 일이지만 그동안 못 만났던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울할 새도 없이 좀 행복하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도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